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생각했던 거 뭔가 조짐이 보였던 것들이 내년에 다 터진다는 얘기요. 예? 이게 가려졌던 거잖아. 그죠? 인묘 이런 것들이 이게 싹 가려지면 이게 보이죠? 그 양당 간의 결정이 난다는 얘기요. 만약에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는 얘기야 내년에. 예. 그죠? 미국이 힘을 못쓸것 같아. 이 봐봐. 이게 누구냐, 이. 중국이라고. 동남아권, 그죠? 중동, 뭐, 이런 패턴이겠죠? 근데 이 관목이 우리나라 기질이라고 했잖아요. 경금 오면 어떻게 해? 경금한테 저 아니면 부딪혀. 부딪힌다니까. 어떤 애야? 청소년 같은 애잖아. 타협이 돼, 안 돼? 니 잘났다. 응? 니똥 굵다. 이 진토가 이 똥이야. 응? 니똥 굵다야. 니똥 굵다. 그런 겁니다. 자, 갑목 일간. 갑진이죠. 어떤 거야? 센 놈이죠. 세고 노련한 놈이잖아. 왜 노련할까? 진토가 쇠지잖아. 이 진을 여러분 뭘로 봐야 돼? 을로 봐야 된다고 했죠? 진월의 을은 청소년 같은 애들이라고 했잖아. 자랄 만큼 다 자란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갑이야. 반장이지. 맞잖아. 반장만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비견이란 말이야, 비견. 겁재하고는 틀려요. 비견이 뭐야? 어깨를 나란히 헌 거잖아. 그럼 갑이 그런 애를 본 거잖아. 적이 아니야. 적이 아닌데 센 놈이야. 그죠?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갑목이 애지간하면 자기 고집 부리는 거잖아.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은데 갑진이 잘난 중에 더 잘난 놈이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또 뻣뻣하게 해야 돼? 그렇지. 동지 이러면서. 동무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이게 이놈이라고 그래. 진을 거느리고 있는 애잖아. 사람들 많이 거느리는 애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갑이 환경이 목이 많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패거리잖아. 패거리 되는 거잖아. 패거리. 이길 순 없다. 아까 얘기했죠? 군신대자라고? 갑진이라는 게온 거란 말이야. 국가 정책으로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갑목은? 동조해야지. 갑목은 그냥 동조, 협력해야 돼. 동조, 협력. 옛날로 치면 새마을운동 할 때, 예? 아침에, 동네 풀베러 나오세요 하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얘기요. 희생. 희생 맞지? 그죠? 양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갑이면서 비견이잖아. 이게 원래 갑목 자체의 기질이 비견이잖아.
일간 심리로 들어가 보면.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오행으로 보면 이게 자기 고집이 있는 거잖아. 갑이. 내가 제일 잘난 거잖아. 굽히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비견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비견은 어떤 거냐면, 아양 떠는 거요? 아니면 그냥, 아, 내가 이치에 타당하다 해가지고 협조하는 거요? 그런 느낌이라고. 내가 수그리는 게 아니야. 잘났네? 해가지고 내가 그냥 도와준다. 곧 죽어도. 내가 도와준다. 이러는 거야. 가오부리는 거야. 그런 거지. 맞잖아. 근데 이게 편제니까 어떤 거예요? 나눠먹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공공사업 같은. 예? 돈은 안 되는 거잖아. 이익은 박한 거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얻기 위하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음권, 양권? 묘, 충분부터 양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는 양권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양권 글자가 아니잖아요, 갑목은. 그죠? 주인공은 아닌 거잖아. 뒤에서 보조하는 거잖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월의 주인공이 누구야? 을목이라고. 그러니까 진이라는 뜻은 아까 신자진 수국을 마무리하고 목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화로 달려가는 거잖아, 이게. 그럼 그 사화가 을목이란 말이야, 을목. 그럼 갑목은 어떤 역할을 해? 그 을목을 도우는 거죠. 협조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야.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을목이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갑진 연이 왔으니까 그 갑진이 뭐라고 해요? 아, 저 우리 인간 좀 잘 살게 만들어 보자.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할 거 아니야. 그럼 갑목은 그 갑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동조. 그래요. 오케이. 근데 돈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협조해 보자 하면서, 야, 너 저 써야 되니까 돈 좀 내라. 돈 필요하니까, 그 운영하려면 돈 필요하니까 돈 좀 내라 하면 어떻게, 돈 줘야 돼? 안 말아야 돼? 줘야 되는 거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사람마다 틀리겠지. 그러니까 갑목은 그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갑목이 좋고 나쁜 거는 갑목 일간 강의할 때 할 거야. 요 정도로 알라고. 일간 내년에. 그러니까 요거를, 요 핵심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을목. 을목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인데 이게 양인이잖아. 정제면서 양인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안 치열하겠어요? 엄청나게 치열한 거야. 아까 진토는 취업 준비생, 뭐 고3생도 돼요. 고3생까지는 아니지. 취업 준비 대학생인지 대학생. 그러니까 이 진이 대학생.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뭐 대학교 안 갈 사람은 고3생도 돼. 고졸 하려면 고졸 해가지고 사회로 가려면 고졸생도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 다니려면 대졸생도 되는 건데,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대학원생도 되는 거예요, 진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 진은 치열하다. 경쟁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야. 치열한 분위기라는 얘기지.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더 치열하지. 그죠? 더 치열한데, 요게 뭐야?
생기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생기를 주는 거니까 어떤 거야?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진이라는 글자는 자 4, 5 이렇게 가잖아. 이런 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거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치 그런 거야. 그 과장의 마인드라니까. 4, 5는 회사 생활할 때 과장급 마인드라고. 진은 무슨 마인드야? 신입사원의 마인드잖아. 신입사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선배님 오셨습니까? 그쵸? 진월생? 진년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해야 돼. 쌤놈이 나타나잖아. 나한테 생기는 주잖아. 근데 너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 같은 거예요, 을목한테는. 만약에 취업 준비, 이거 강사 같은 거잖아. 선생님 같은 거잖아. 너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라. 길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해야죠. 그냥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월의 을목은 갑진년의 을목은 뭐냐면 친절 그다음에 양보 이런 거예요. 나 먼저 막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갑목도 막 협조 이런 거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거야. 딱 들러붙어야 돼. 그죠? 예? 이게 갑목이 진이다 하면 이거는 용이잖아, 용. 어떤 겁니까? 아주 그 앞으로 그냥 전진하는 거잖아. 자가용 같은 거잖아. 갑술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냥 쉥쉥 달리는 자가용 같은 거잖아. 그거 올라타야 된다고 태워주세요 이러면서. 오케이? 내년 을목은 어떻게? 숟가락 얹어라. 굶어 죽진 않는다. 근데 허리띠는 졸라 매야 된다. 오케이? 양인이니까. 쌀란방울도 나눠서 먹자.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그렇죠. 을목이 1년 12달 중에 가장, 어떻게? 애껴 써야 되는 시기. 그 뭐라 춘궁기라고 해야 되나? 춘궁기죠? 추석 때는 막 먹을 게 많잖아요. 응? 진월에 뭐가 임묘됐어? 열매의 흔적조차 없어진 거야. 곡식의 흔적조차 없어진 거야. 춘궁기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진년은 을목 입장에서는 어때요? 중공기. 그 내년에 경제가 힘들다, 안 힘들다. 가계부가 힘들다, 안 힘들다. 가장 그게 피부로 많이 와 닿는 일간이 을목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갑목, 을목이 이런 갑진을 극복하는, 글자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사주에 금이 있어야 돼. 지지로더니. 그러면 헤쳐나갈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화. 근데 화는, 여러분, 그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진월에, 저번에도 강의했잖아요. 진월에는 화가 막 이렇게 떠버리잖아. 그러면 막 우짜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월에는
금생수 수생목을 잘 단돌이 해야 돼. 예? 진이라는 건 신자진. 예. 그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자진. 그러면 요 자수가 있어도 좋고 이신 있어도 좋고. 요런 패턴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있잖아. 내년 진년 오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거는 나중에, 이건 너무 어려운 쪽이니까. 그런 거고. 자, 을목은 내년에 경쟁이 치열한 건데, 내가 뭔가를 해결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감옥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저 갑진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갑질 노는 인간들이야.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어떻게 해야 돼? 들러붙어라.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목일간이 갑진을 본 거죠. 그러면 크게 놓고 봐서는 비견 비겁제를 본 거죠. 비겁을 본 상황이잖아. 그러면 큰 틀로 보면 어떻게 인간관계, 사람관계. 여기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자존심 내려야 된다. 됐죠? 국가에서 비겁이니까 너왜 세금 안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야 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자, 화는 화일간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다 이거야. 그럼 화일간 입장에서 갑진, 정화 입장에서 갑진.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인성이죠. 이게 이 편인, 이게 정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신, 상관이잖아요. 그냥 크게 봐서 화는 뭐야? 갑진이. 인성으로 뭔가를 배우고 식신으로 뭔가를 배출해 내야 되겠죠? 화일간이니까. 진이 아까 뭐라고? 목생화 기운이다. 진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화 입장에서는 목을 생받는 거죠? 생받아가지고 내가 더 크는 거죠? 화가 이제 앞으로 더클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을 병정, 이게 또 진하고 맞는 거지. 젊은 글자잖아. 병정이. 그지? 그러면 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취업 볼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취업 보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진월의 목생화는 틀려요. 추월의 목생화 같은 경우는, 아, 저 추월의 수생목 하는 거, 인성. 추월의 인성이다 하면 수생목 하는 거는 기초, 정신, 지혜, 이런 거를 배우는 거고. 진월은 당장 써먹는 걸 배우는 거야. 당장 써먹을 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진월의 갑, 이 인성이 병화한테는 어떤 거고, 정화한테는 어떤 거고, 요걸 알면 되겠죠. 그죠? 자, 저번에 얘기했잖아. 병화가 을목을 보는 거하고 갑목을 보는 거 어떤 거? 병화가 을목을 보면 을목을 키우려고 하겠죠. 갑목을 보면 갑이 병화를 키우는 거잖아. 태양이 올라오는데 진월에 이제 아주 확 뜨는데 어떻게 갑목이 그 쇼트트랙 보면 팍 밀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겠지. 그죠? 근데 이게 확 달려보면 안 되잖아. 식신이니까, 그러니까 딱
어떤 거야? 조절까지 하는 거지. 조절까지 하는 거라고. 그러면 병화가 갑진을 본다는 건 마치 이런 거요. 더 높은 그 정상을 위해서 인성으로 내가 뭔가를 자격을 얻으려고 하겠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겠죠. 갑목이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인성을 공부다 하면 에? 편인이잖아. 자, 정인은 말로 하면서 공부도 되는 거야. 식상 행위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게 정인 상관이야. 오케이? 경험하면서 막 말르는 것도 이제 정인 상관인데, 식신하고 편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 도식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식신 편인은 그렇잖아. 도식하면서, 아니, 그럼 공부할 때 걸어 다니나? 아니잖아. 그럼 마치 이런 거죠? 정인 상관은 그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지? 편인식신은 어떤 거야? 절에 가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제 도약을 위해서 잠깐 멈춘 거죠. 고시 공부라든지. 뭔가 병화는 내년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인성이겠죠. 그렇잖아. 양권이잖아. 사화가 사년에 병화가 주인공이잖아. 갑진년에는 어떻게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더 고급진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그런 운이라. 정화는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을 위한 이 병화는 그러니까 자기 성장을 위한 공부고. 이거는 아니 갑은 밀어준 거잖아. 병화가 어떻게 달라진 게 아니잖아. 남이 와서 밀어준 거고. 이거는 뭐야? 정화가 갑목을 본다는 건 이거는 반짝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요. 정화가 뭔가 싸먹을 수 있는 공부야. 이게 재료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몸으로 치면 병화 갑목은 내가 병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몸이 잘하는 공부고,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가 올라가는 공부고, 정화는 뭐냐면 저게 어떤 거요?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요. 재료를 준 거요. 아까 진월의 목생화는 뭐라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거야. 인성이다. 어떤 거? 엄마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귀인이네.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되겠네.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도 되겠네.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자가 사주, 팔자, 지지 네 글자에서 어디에 왔느냐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내가 정화잖아. 이민이다 하면 인에서 온 거죠. 인에서 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정화 입장에서 이는 정인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시에 있는 정인이 올라왔네? 내년에? 자식도 낼 수 있고. 인성이니까 공부 부분. 그 다음에 연월의 시에 이렇게 일단 미래에 내가 가는 공부라든지 어떤 그 강의하는 그런 것들이 내년에 나타나는 거 아니요? 그죠? 미래는 내 자식 같은 존재니까 여러분들이야. 내년에 내가 가리킨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을 것이다. 돼? 되잖아. 연월에 자 진이 들어와서 신자 진이야. 네. 자수가 있으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나의 강의 같은 것도 되잖아. 언제부터 한 거야? 병신년부터 한 거지. 그죠?
신자를 거쳐서 내년에 진 온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병신년부터 강이 형, 그 관이 내년에 어떻게 돼?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에 수강생들 중에 잘 나가는 수강생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 정화가 갑목을 보는 거는 재료 같은 거야. 요리할 때 내가 정화가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갑목이 필요하다고. 정화가 경금을 재려 넣으려면 뗄감이 필요하겠죠. 그게 갑목이야. 내년에 그런 재료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런 거야 정화들은 내년이. 정인 상관이잖아요. 그걸 떠들 일이 생긴다. 내년에 정화들은 내년에 요거 풀 일이 많이 생긴다. 그 어디서 풀어? 전철역에서 신도림역에서 썰 풀다는 얘기야. 이걸 응용하면 어떻게 내년 뭐 선거가 있다 하면 이 정화 감마 정화가 썰 잘 풀겠죠. 대중 앞에서. 그런 것도 돼. 근데 병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연구하는 겁니다. 고급 연구하는 겁니다. 틀려요. 밖에 나가는 거요? 집에 있는 거요? 그리고 드러내는 거 아니지. 설레발 치면 돼, 안 돼? 정화는 설레발 쳐야 돼. 근데 너무 설레발 칠 수밖에, 자신감이 팍 이빠 있잖아. 진 중에, 저, 술을 임묘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정화가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자수가 있으면서 내년 갑진놀이 있다. 설레발 쳐도 돼. 왜? 내공이 있잖아. 그만큼 공부한 거잖아. 그죠? 근데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이 들어오잖아. 설레발 치면 안 되지. 뻥치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야. 자, 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크게 봐서는 인성이다, 이게. 인성식신이다. 그러니까 배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배워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 문제다. 내년에. 그 다음에, 토죠. 토는 뭐야? 갑진이다 하면, 목국토네. 목국토는 어떤 거야? 목국토. 반복, 숙달. 그죠? 연습. 얘기했잖아. 경험해보고. 그런 거죠? 쉽게 해서 땅에 나무 심어보는 거잖아. 여긴 뭐가 잘 자랄까? 심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그 똥이 된장인지 찍어봐야 되는 거죠? 숙달. 목국토가 그런 거잖아. 골프 배운다 하면 많이 쳐봐야 돼, 안 쳐봐야 돼? 그런 거. 그게 목국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토가 갑진을 본 거. 그 다음에 기토가 갑진을 본 거. 자, 일단은 어떻든 항상 이 일간을 볼 때는 음권, 양권을 구분하라. 주인공이 누구야? 양권이다, 이런 거야. 진년의 주인공은 정말 양권이야. 음권들은 뒤에서 보조 오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라고. 이게 주인공인데, 이거는 뭐야? 갑목이, 이게 센 놈이 온 거 아니야? 무토한테. 그죠? 이게 뭐야? 편관이죠. 응? 백호, 센 놈이 편관 들고 온 거야, 무토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 평관으로 온 거라고. 들이댄 거 아니야? 칼 들이댄 거 아니야?
그쵸?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할거 아니야. 그럼 무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죠? 근데 이제 무토 일간 중에 뭐 경금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갑목을 해결하는 삼법이 있죠. 기토가 있으면 항상 운에서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화 일간들 개묘잖아. 편인평 힘들잖아. 이런 거 기토 편관 딱 힘들잖아. 편관운은 힘든 거예요. 일간으로 보면 힘안들 수가 없어요. 다만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 그 편관을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의 스토리를 짜는 거거든. 그러면 글자에서 합사를 하는 글자가 있거나 제사를 하는 글자가 있거나 살인 소통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런 패턴으로 살겠죠. 그런 글자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 거야. 같이 죽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근데 이제 이 무토가 앞으로 어떻게 가요? 4, 5 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일은 없어. 무토가 인성으로 가는 거니까 죽을 일은 없는 거잖아. 잘 버티자 이런 거지. 그런 거지. 땅따먹기 하는 거야, 땅따먹기. 선점 하는 거잖아, 선점. 그러니까 타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년까지가 그런 격동기를 맞이하겠죠. 그쵸? 내년에 뭐 터질 건다 터진다는 얘기야.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오미에서 확실하게 예측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지. 어쨌든 무토는 이제 그 무토 일간할 때그 극복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토는 어쨌든 이거는 편관이 온 환경이에요. 비겁이 편관을 들고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비겁이 편관 들고 오면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런 거야. 아주 뭐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정관이잖아, 이게. 그죠? 정관의 법제죠. 기토는 음권이잖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갑진이 주인공이죠. 세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라고 했잖아. 안 그래도 그런 건데 기토는 어떤 거야? 정관을 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기토 입장에서는 아유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엄청나게 힘들었잖아 재생살. 그 내년에는 어떻게 돼?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의지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길 거라고 그런 게. 에? 그래서 그게 힘든 상황에서 뭔가 정관이 들어왔다는 건, 아니, 내가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비일비일 하다가 어떤 거야? 힘들다가 딱 내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장 들어가는 거잖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토는. 취업도 되고, 뭐, 동조, 복종. 복종의 개념이야, 복종. 복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공무원들 복종해야죠. 잘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 복종이잖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내년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단어를 내가 선정해. 선점해야 돼. 선점. 이거는 복종해야 되고. 그죠? 이게 그다음에 해결, 이거는 뭐냐면 난제거든.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사주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편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사주에 뭐 금도 없고, 뭐 화도 없고, 기토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항상 약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그 불치병이다, 불치병이다 하는데 자연에는 다 약이 있어.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인간이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자연은, 항상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거니까 다 있는 거, 자연에서 다 찾으면 돼, 그런 거. 우리가 무지해서 못 찾는 거지. 자, 토일간은 그렇고. 자, 다음에 금일간. 그러니까 내년에 이 갑진이라는 이것이, 이 진이라는 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금이잖아, 금. 여러분,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식목일, 열매가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화에서 경금이 이 열매가 열리잖아. 꽃이 핀 거거든. 꽃에서 열매로 탁 맺어질 때그 상황이잖아. 그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가지치기야. 솎아내기 이런 거잖아. 잘 너무 웃자라 보면 안 된다고. 병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경금이 내년에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안 하다? 하다. 그럼 경금 미국이네. 근데 이 인간이 말잘 들어 안 들어? 그런 상황이니까 부딪히겠죠, 내년에. 경금의 힘은 약해지고. 그잖아? 갑목의 힘은 강해지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통제가 잘안 되는 거죠, 내년이.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이게 그런 거요, 여러분. 내년까지 그럴 것이다. 을사는 안 그렇죠. 그죠? 을은 부드러워지는 거잖아. 내운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죠? 이미 결론, 이거 합의 다본 거잖아. 그죠? 뭐 이때 전쟁 날일 없어, 여러분. 싸울 일 없어. 그죠? 근데 내년까지는 싸울 일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금일간 같은 경우는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다. 쉽게 얘기해서 자, 저 갑진이 감당이 불감당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금이든 신금이든 자, 재성이잖아. 편재성이. 그 다음에 여기는 정재. 여러분, 요런 게 있습니다. 편재를 보면, 경금이 뿌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뭐 신강신약 막 이러잖아. 그게 뭐냐 하면, 편재는, 정재는 약해야 돼요. 뿌리가 없어도 돼. 그 논리가 어떤 거야? 편재는 뭔가 큰 거니까 같이 벌어야 된다고. 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심리적으로는 어떤 거야? 내가 빼짱이 있어야 되잖아. 큰돈 벌려면. 그렇지. 그게 근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근이라는 거는 나의 근도 되는 거지만,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회에 근이 있다면 백이 있는 거요. 그렇게 보라고. 이게 강하고 약하고로 보지 말고. 지지에 근이 있다면 월지에 있다. 근이 있는 거야, 근이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이걸 돈 벌려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벌게 해주는 힘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건 신강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걸 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금일간은 내년에 이게 엄청난 거잖아. 갑진이면 그죠? 진도 완전히 큰 목덩어리고, 그죠? 갑도 큰 거잖아, 편재잖아. 그럼 경금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걸 봐야 돼? 큰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
그러면 그 근이 연지에 있는지 월지에 있는지 시지에 있는지를 봐서 찾아가야 되겠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럼. 근데 신금은 뭐야? 정제죠. 그러면 근이 필요 없어. 맞잖아. 마치 이런 거야. 편제의 논리는, 이 편제는 이게 만약에 100억이다 이거야. 아이씨, 100억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 아이, 이걸 10억이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만약에 5억이다 이렇게 쳐. 5억이다 이렇게 치는데 여기는 이게 만약에 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억 벌을 건수야. 그러면 근들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억 벌면서 6억이 나갔어. 비겁한테. 그런 거요? 그러면 얼마 번 거야? 4억. 그죠? 근데 이 신금의 이 정제는 뭐냐면, 다른데 근이 있잖아. 에?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억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씨, 얘가 그렇다. 이것도 10억이라고 하자고. 이것도 10억이라고 하면 여기는 정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액수가 달라져. 비겁들한테, 자, 편제는 6억 줘가지고 4억 벌었는데 여기는 만약에 비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8억 들어간다니까? 비겁 있으면? 그런 논리가 있어. 정제는, 봐봐이. 비겁들이 있는데 정제는 좋아하는 거잖아. 돈이잖아. 그럼 다른 인간도 욕심 많겠죠? 편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정제 습성하고 편제 습성하고 틀린 게 그거요. 그러니까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근이 있어야 돈을 잘 벌어. 그걸 뭐라 그래? 신왕, 제왕 하는 팔자다 하잖아. 근데 정제가 있는데 신왕 하면 안 돼. 욕심 더럽게 많은 인간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 내 거다 애끼는 거잖아, 정제는. 그럼 다른 인간도 노리고 있어. 그럼 욕심 많아져, 안 많아져? 그래, 그 이치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10억이면 8억 벌 거니까 그 하지 말고 그냥 5억짜리 딱 혼자 하면 얘보다 많이 번다니까? 정제가 편제보다 많이 벌어요. 왜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편제는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막 흘려. 정제는 안 그래. 탁탁 모아가지고 딱 담아놓는 거니까. 그 차이야. 정제 기질은 헛돈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편제는 뭐냐면 이 돈 쓰면 내가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 그런 걸 항상 따지는 게 편제고, 정제는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그래. 조금이라도 애끼려고 그래. 진짜요. 그러면서 재생 살 되잖아. 그럼 어떨 때 확 써버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진년이다 하면 어떤 거요? 힘이 있는 년이요? 없는 년이요? 말이 그렇다. 힘이 있는 년이요? 없는 년. 없는 해죠? 자기가 임묘되는 거니까. 그죠? 응. 근데 상관이 없다. 정제니까. 그럼 어떻게 돼? 힘 빼야죠. 정제는. 뭔가 무리수를 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할 일 따박따박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런 거죠. 경신금들은 나쁘진 않아. 다만 이제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지. 예. 그리고 어떻든 자 진월은 자 묘월까지는 경금이 손을 대면 금이 손을 대면 좀 손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아직 다 안 자랐으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럼 진년되잖아. 그러면 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위치가 뭐냐면 청소년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지 멋대로 부리면 안 되겠죠. 그런 위치야. 선도 부장이 돼야 된다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선도가. 진월에는 항상 어떻게? 선도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그죠? 냉정함이 필요하다. 웃긴 게, 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잖아. 에? 그러면 뭐 하느냐면, 진은 뭐야? 만약에 소풍 가가지고 사람들 막, 거기 가면 안 돼요. 일로 가면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실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봤어,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 응, 선도해 주는 거. 바르게, 이렇게. 경금이, 진월의 경금이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하면, 그런 그런 교련 선생님이 되는 거요. 사감 선생님이 되는 거요, 여러분. 그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년에는 경신금에 할 일이 굉장히 있겠죠. 그러니까 경금일간, 신금일간, 아까 그것만 쫙 분리를 하고 크게 놓고 보면, 놀겠어, 일하겠어. 그렇지. 쓰임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바쁘겠지. 근데 신금은 정제적인 패턴으로 갈 것이고, 경금은, 그런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좀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는 이제 일간 강의할 때 해드릴게요. 자, 수다. 수는 뭐야? 식상이죠. 식상이 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임수 같은 경우는 갑진이 이게 식신이 되고 이게 편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수 같은 경우는 이게 상관이 되는 거지. 이게 정관이 되는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월에는 뭐가 필요해? 이거잖아. 비잘 자라게 하는 거잖아. 임수는 진월의 임수의 역할이 뭐야? 자기 임묘지잖아요. 이게 설거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식신평가는 뭐야? 바꿔주고 고쳐주고 하는 거죠. AS 같은 거지. 그죠? 그런 해다. 막 나대는 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꾸준히 키워갈 때다. 이런 거고, 마무리하고, 그런 거지. 뭔가 도전하는 해는 아니야. 임수는. 고쳐줄 일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뻔뿌질을 하는 거잖아. 갑 이게. 그러니까 이 갑진을 인간이라고 본다고 하면 임수는 이걸 어떻게 여겼어? 냉정하게 바라보겠죠. 그죠? 여기는 갑 개의 갑이 한패잖아. 동조하는 거겠죠. 그죠? 그거 네편내 편이 없는 거요. 갑진의 대세를 계수는 따를 것이고, 임수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 저걸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자중해야지, 임수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자, 이 임수가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진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신자진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갑이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도 돼요. 변화도 되겠죠. 새로운 나의 기술이 되는 거잖아, 식신은. 그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임수는. 근데 저게 무기로 쓰여지는 게 아니야. 새로운 진로를 얻은 거라, 이게. 새로운 길을 얻은 거예요. 그쵸? 이거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에? 근데 상관경관은 어떤 거야? 아,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 내년 개선은?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맞습니다. 이래야 돼. 아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목, 그죠? 비겁이 너무 세가지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 속에는 친절해야 된다는 게 있죠? 맞잖아. 진이 인이잖아. 인. 목이니까 어진 거잖아요. 진으로 태어난 사람 다 친절해야 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사주 딱 보고 진을 봐가지고 좀 싸가지 없다 하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웃기잖아. 아, 그렇잖아. 그런 게 명이라고, 여러분. 명리할 때 아까 선생님 강의하셨죠? 그 명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잡아가. 이거 되는 거, 이거. 명대로 살아라, 명대로.